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기흥에 위치한 아쿠아가든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아기 다람쥐를 자연에서 구출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실제로 다람쥐가 귀엽기도 하고 여기 온 김에 물고기도 보고 그리고 작가님도 보고 무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도착을 했고요. 아 예, 다람쥐가 또 사연이 또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고,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계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도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무르만입니다. 아, 뭐야. 미쳐서. 가만히 있네요? 네, 이게 워낙. 네. 애기 때 와가지고. 사람도 잘 따르고, 여기 보세요. 보통도 이렇게 지가 자동으로 가려요. 뭐야. 벌써. 안 가르쳐줬어요, 우리. 땅콩도 먹고 다 많이 먹네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네, 먹고 그냥 옷만 먹어요. 이런. 애기야, 내가 오니까 왜 도망가니? 우와, 얘 사람 안 무나요? 무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야 아가야, 올라와 봐. 낯가린다. 낯가린다. 작가님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와, 이 다람쥐가 어떤 사연에서 왔는지는 조금 있으면은 구출자가 이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와. 야야야, 왔어. 와,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다람쥐가 우와 손다람쥐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손을 타서 손다람쥐인데 이제 사람이 이제 구출해주고 먹이다 보니까 손을 타는 것 같아요. 이거 온 지는 얼마큼 됐어요?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열흘이요? 네, 원래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아 힘이 없어서요? 네, 요즘에는 엄청 뛰어다녀요. 아 너무 이쁘다. 아 작가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일로 와봐. 얘 성별은 모르시죠? 네, 아직 애기예요. 아 여기 친구 안녕하세요. 얘가 이제 끌어줘도 미동원도 못하니까 친구들이 이름을 꿈이라고 지어줬어요. 아 지금 이름이 꿈이에요? 네. 아이고 제보해준 친구, 구출해준 친구가 왔는데 왜 슬퍼하죠? 다람쥐 건강한데요. 네.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랑 뒷산에 갔는데 네. 아이가 벌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이제 벌이 옆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아이들이 울면서 좀 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를 잡으러 가서 잠자리통이 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람쥐가 움직이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데리고 왔더니 눈도 못 뜨네. 네 맞아요. 눈에도 상처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네. 이제 저희 신랑이 설탕물을 먹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네. 네 아이들 급하게 약통으로 제가 네 이렇게 약통에다 설탕물을 넣어서 조금 먹였거든요. 아 진짜 거의 죽기 직전이었네요. 네 얘가 하루를 잠을 잤거든요. 계속 잠을 자는 상태였고. 아이고 10분 주시나요? 나중에 다음날 일어났더니 좀 아이가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고 어휴 친구 너무 잘했다. 아이고 잘했어요. 나서 울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슬펐구나. 네, 아이고 그래서. 와 사장님 이거 다람쥐 주려고 다 사놓으신 거예요? 일단 뭘 먹을지 모르니까. 근데 안 먹어요? 아 아니, 땅콩은 분명히 제일 좋아한다고 했는데 뭐 까사도도 안 먹고 호두도 안 먹고. 아 여러분들 진짜 이 친구는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연이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 아이고 계속 머리 꼭대기 올라오네요. 그리고 사육장도 굉장히 큰 걸 지금 벌써 준비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송이 오는 중이어서 여러분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꾸미가 오고 나서 이 작가님들도 다람쥐에 푹 빠져가지고. 아 근데 그럴만 하네요 진짜. 아 지구 세계 최강 생물답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래도 우리 꾸미가 굉장히 좋은 조건에 이렇게 집에 오고 굉장히 보살핌을 이쁘게 사랑스럽게 받고 있지만 원래 야생동물은 원래 잡아서는 안 되거든요. 애기 부리는 거 뭐야. 그래서 아마 여기 대표님께서 아마 이 꾸미를 이 다람쥐를 좀 키워서 건강해진 상태에서 아마 나중에 추후 방생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얘 다람쥐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 속에서도 이렇게 지푸라기 속에도 숨긴 한데 원래는 이제 나무 틈이나 이제 돌 사이에 이제
굴을 파고 이제 살아가는 친구들이거든요. 실제로 동면할 때도 그렇게 하고요. 아 너무 귀여워 미쳤어. 앞다리를 굉장히 들고 계속 이렇게 손 넣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 다람쥐가 계속 타고 올라와서 등에 타고 올라오거든요. 아, 실제로 이게 손다람쥐라 해서 이제 애정어리게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실제로 한국에 많이 계시거든요. 아 나중에 다람쥐 집사님들 연락 한번 주세요. 저 한번 또 보고 싶어요. 꼬리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되게 얇은데 털이 많이 있습니다. 얘네가 그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점프하거나 균형 잡을 때 꼬리를 많이 쓴대요. 아이고 보이세요? 다람쥐가 이렇게 만지고 해도 가만히 있고 이런 건 아마 여기 이 손다람쥐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알아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다람쥐는 집에서 키울 때는 10년 정도에서 13년도 사는데 자연에서는 이것저것 막 곤충도 막 딱딱한 것도 먹고 해서 장이 좋지 않아서 빨리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 2-3년 정도 살아가고 자연 속에서 이제 번식을 할 때 새끼들도 여러 마리를 낳는데 보통 단체 생활을 새끼 때는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크면 그때 독립을 한다고 합니다. 작가님, 네. 다람쥐 오니까 어떠세요? 출근할 맛이 나요. 네, 다람쥐랑 노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일하다가 일을 안 해요 지금. 야, 친구야 나와봐. 아 얘 이제 배불른가? 얘 지금 배 만져봤다 만져봤더니 배가 빵빵해요. 아 손에 안 올라온다. 자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네. 자 근데 진짜 다람쥐나 이제 슈가글라이더 뭐 하늘다람쥐 키우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밀원만 먹으면 사실 몸에 안 좋은 거 여기 대표님이랑 작가님들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거를 많이 다 준비를 하셨는데 뭐지 이거 해바라기신가? 그 다음 호두 제발 먹자. 이거 연습해야 된다. 아 안 먹어. 아이고 또 밑에 있는 거 또 꺼내다 먹는 거 보소. 아직 배고픈 거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온 김에 먹이 좀 바꿔서 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모하긴 한데요 여러분 이거를 좀 골고루 섞고 빻아가지고 한번 밀엄 냄새가 나고 밀엄 맛이 나는데 옆에 견과류도 같이 먹었을 때 반응도 보고 좋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주다 보면 견과류도 나중에 먹지 않을까 싶어서 한 5분 정도 가위질 좀 한 다음에 줘볼게요 여러분. 아 근데 다람쥐 너무 귀여워서 이거 다 해주고 싶어. 이러면 먹겠죠? 어 제발 먹었으면 좋겠다. 아 밀엄의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보통 파충류도 여러분들 먹이를 갑자기 바꾸면 먹이를 안 먹거든요. 보통 그래서 섞습니다. 그러다 보면 애들이 먹다가 좀 이렇게 먹이 교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손에 올려가지고 한번 먹여볼게요. 제발. 아 냄새 맡고 안 먹어요. 다음번에 아마 여기 작가님이 해서 주면은 먹을 겁니다. 한번 만들어서 저가로. 배 엄청 커졌죠? 네. 자 여러분 무튼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게 그리고 사연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 작가님이랑 그리고 뒤에 작가님이랑 그리고 저기 대표님이 잘 보살펴 줄 겁니다.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아까 대표님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셨는데 진짜 이만한 사육장 주문했대요. 진짜 요만한 거 나중에 확인하러 올게요 진짠지. 다람쥐는 잘 지낼 것 같고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아마 잠도 졸리고 한 것 같아요. 깨워서 미안하고 잘 크고 오래오래 살아라. 아유 여러분 저 병인 것 같아요. 너무 이쁘다 보니까 계속 찍게 되는데. 아 그래 인사 한 번만 해줘 팔 들어서. 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하늘다람쥐는 천연기념물이고 여기 다람쥐는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야생동물을 이렇게 잡는 거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이 친구 말고 청설모가 있는데 청설모도 외래종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토종이기 때문에 또 인식이 좀 그렇더라고요. 청설모 때문에 다람쥐가 뭐 죽는다 이런 말도 사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왔으니까 개미도 한번 점검하고 물고기도 보고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이렇게 꾸미신 바로 사육자. 어, 여기 굴 엄청 팠네요. 와, 지금 여기 가시개미들이 지금 미럼이랑 번데기 지금 사냥하고. 뭐야 이거, 장수풍뎅이도 있네. 이거 밖에서 네. 주워가지고 먹을까 하고 한번 넣어봤어요. 아, 그래요? 주워있는 걸 주긴 했는데 아~ 먹긴 하더라고요. 자, 가시개미가 이제 골고루 많이 먹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와, 개체수가 사실 좀 줄 줄 알았는데 반대로 엄청 늘었나 봐요. 지금 이렇게 바깥쪽에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엄청 많고. 어우, 여러분들 찾아냈어요. 보이시나요? 아, 여기 굴 여기에 엄청 많이 있었네. 이게 실제로 가시개미가 이런 틈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 여기다 보여 있었네.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집 만들어 가지고 몰려 있더라고요. 오, 엄청 많네. 원래 이쪽에 있었다가 이런 돌톰으로 다 옮겨간 것 같아요. 네. 오, 진짜 자연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너무 삽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왕개미 사육장인데요. 와, 와, 다시 봐서 크다. 너무 큰 거 아니야? 혹시 얘네 와, 아, 얘네들은 사육장이 워낙 커서 그런지 잘 네. 보이진 않네요. 여기 바깥쪽에 살짝씩 보이긴 하는데. 네. 다 이 가운데 더 많은 것 같아요, 굴들은. 아, 여러분들, 아, 여기 좀 있네요. 아, 이번에 얘네는 사슴벌레. 아, 이번에 톱 사슴벌레 들어갔네. 네. 아, 이 친구도. 아, 먹이를 줘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여왕개미가 10마리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일본 왕개미 복수개체는 되게 귀한 건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일본 왕개미 군체 사육장도 굉장히 크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훌륭한데요. 내년에는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실 수 있을 만큼 번식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작품들. 와, 진짜 기가 막히죠. 진짜 물생활은 사실 끝이 없는데, 뭐죠? 기포 올라오는 거마저, 그런 모습마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구피들도 있고. 와, 진짜 청수 물고기답게 여기 보시면은 진짜 입으로 엄청 바닥을, 이 평면을 긁어내죠. 이렇게 한 마리씩 넣어놓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어, 얘는 뭐냐 종류가. 어, 진짜 이쁘다. 거의 그냥 딸려판 긴 붕어 느낌? 뭐 붕어나 잉어과일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여기 되게 흔한 것 같지만 아마존에서도 만나기 힘들었던 바로 아로하나. 여기 실버 아로하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새끼들을 이제 알을 이제 어미가 입안에 넣어서 부화시켜 가지고 나중에 새끼로 방류를 하죠. 이렇게 보면 참 멋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수조인데 여기 보면은 와, 시클리드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요. 야, 얘는 놀래기 닮았다 얘는. 무튼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네요.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어항인데, 여기 보시면은 디스커스들이랑 해가지고 굉장히 조화로운, 평화로운, 잔잔한 약간 그런 작품? 그런 어항입니다. 디스커스랑 엔젤, 그리고 저기 뒤 구라미 종류까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눈우강 제대로 하고 갑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